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를 제재하는데 유럽도 동참을 해달라는 미국의 요구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독일을 방문해서 화웨이 쓰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. 워싱턴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.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관련한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. 화웨이 장비로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에도 독일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보와 관련한 정보 공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며 5G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.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며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.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경고는 독일뿐 아니라 사실상 유럽 동맹국가 전체에 보낸 강경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. 여기에 오는 3일 영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영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에 가담해 줄 것을 요구하며 유럽 국가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.